같은 자들과, 번역이 좀 이상한, 개 같은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성문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유황불 쪽에 있겠죠. 아무래도 유황불에 들어있을 것이다. 끝없는 경고입니다. 그렇죠? 긴박하다. 긴박감까지 막 더해주고. 지금 이거 여러분 옛날에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 읽은 크리스찬들 어땠을까요? 오, 긴장했겠죠. 지금 심판은 곧 온다지. 아, 막 지은 죄는 자꾸 떠오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짐승이 유혹해와도 비양심으로 욕심으로 나를 이끌어도 안 가고 버티고 양심으로 양심으로 계속 내 행실대로 받을 거니까 그런 행실, 그런 작품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십니다라고 안주하고 계시면은 바로 그거는 타락입니다. 유황불로 가요.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그따위로 살았느냐가 돼요. 성령을 능욕한 게 돼서 더 최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의 그 메시지들은요. 사도들은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화의 삶을 못 산 경우는 성령 임하지 않은 경우만 못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고. 이거 왜냐? 성령을 능욕한 거거든요. 성령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도 안 산 거는요. 아주 악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증거인 행실을 보여야 돼요. 진짜로 너가 믿음으로 성령의 구원을 받았다면 행실로 입증해봐 이거예요. 진정한 율법을 구현해봐. 그냥 율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야고보서에서 복음적인 율법이라고 불러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 안에서 샘솟는 양심의 그 율법은 복음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령법이고 양심법이고 황금률이에요. 막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데 그게 마구잡이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황금률에 맞는 방식으로 솟구쳐요. 성령의 법대로 솟구쳐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의 방식대로 솟구쳐요. 그걸 구현해야 돼요. 그걸 구현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진리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건 자, 진정한 순교자, 성화를 이룬 자가 돼서 천국의 부활의 옷을 입고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